우와, 저 엄청 쏜다. 자,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친구를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출몰을 많이 하고요. 바로 여기 있는 친구들은 바로 이 영상 왕진이랑 이 멋쟁이 딱형벌레를 제가 알려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직접 알을 받아서 먹이를 먹여서 키운 홍당 딱형벌레들인데 이 친구들도 역시나 똥꼬에서 분사하는 그 액체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 친구들은 지금 태어난 지 조금 됐지만 먹이 같은 거를 이제 자연에서 이것저것 많이 먹지 못해가지고 강한 산을 내뿜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그래도 뭐 번식이나 짝식이나 먹이 사냥 활동에 있어서는 하겠지만 우선은 우리 여러분들 어쨌든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도 이 친구들이지만 더 강한 친구가 있거든요. 벌써 냄새 나. 손에 뭔가 묻은. 여기 안에 어마무시한 친구가 있는데, 이게 보이십니까? 그때 제가 잡아온 친구입니다. 바로 폭탄 먼지벌레라는 친구입니다. 조그만 거, 이 조그만 거? 이게 돌아다니는 거. 이 친구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거의 1000도씨 가까운 액체를 내뿜는데, 이제 보통 동물들이 이 친구들을 낼름 잡아먹어요. 특히 개구리들이 크기도 작으니까는 먹기 굉장히 좋은 사이즈여가지고 먹다가 다시 뱉어내는 일이 많은 그런 곤충입니다. 제가 한 마리만 잡아볼게요. 와, 자, 바로 이 친구입니다. 지금 방금 잡으면서 탄을 내뿜었는데요. 이 친구가 굉장히 작지만 위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안경을 안 쓰시거나 그냥 피부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이 이 친구를 맨손으로 잡거나 얼굴에 들이밀었다가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산을 내뿜었을 때 얼굴에 분무기처럼 쫙 붙으면 진짜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친구들이거든요. 자, 살짝 내뿜는지 한번 볼게요. 와, 냄새가, 진짜 잡을 때부터 냄새가 심해요. 자, 보셨습니까? 자, 보셨습니까? 방금처럼 내뿜었는데 그거에 당하면 우리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나니까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생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강한 육식 절대강자라고 많이 불리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으로 우리 여러분들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폭탄먼지벌레가 지금부터 엄청 나오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한 마리를 골라가지고 제가 한번 개미한테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제가 지금 사육을 해가지고 이 똘똘이들은 많이 내뿜지는 않는데 자연에서 처음 만난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싸납고 굉장히 산을 많이 뿜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야, 먹이 물고 가. 이게 맨손으로 만졌을 때는 얘네 몸에서 특이한 냄새가 나는데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약간 노린재가 내뿜는 약간 썩은 냄새? 그런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심하세요. 얘네들은 이제 애완곤충으로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곧이곧대로 말을 잘 들어요. 이렇게 주면은 붙들으면 잘 먹죠? 근데 바로 오줌 쌌네. 이것도 위험해요. 야, 이거 거기서 먹어. 이 똘똘아, 너도 하나 먹어봐. 여기 있어. 옳지. 아이고, 말잘 듣네. 옳지. 아이고, 말잘 듣네. 먹는 거 보면은 정말 개빡하면서도 굉장히 매력 있는 종입니다. 벌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친구 꼭 사육하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요번에 제가 상제 홍단 딱정벌레라고 해서 이번에 채집을 하러 가는데 아주 느낌이 좋아요, 요즘에. 두착지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뭐 잘라버렸어. 얘는 색깔이 조금 다르죠? 얘네들은 수명이 그래도 1, 2년 정도 사는데, 우선 얘가 주인공이 아니지? 어쨌든, 냄새. 이 폭탄 먼지벌레를 한번 개미하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폭탄 먼지벌레를 여기 제가 키우고 있는 한국 홍가슴 개미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들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있고 일본에도 있는 친구들이에요. 크기가 엄청 작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대형종은 아닌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종입니다. 자, 이 친구들이 이번에 동면을 하고 깨어났는데 먹이도 이번에 처음으로 줬거든요. 굉장히 잘 먹는 모습도 보이고 이 친구들은 살아가면서 이제 방어 행동을 하거나 사냥을 할때 산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먹이만 줬을 때는 약간 산도 부족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폭탄먼지벌레 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산. 이번에 한 마리만 먹이 겸으로 한번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냥하는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들어갔어요. 조금만 있으면 개미가 이제 알아차리면은 사냥이 들어갈 거거든요. 자, 지금 개미들이 무슨 냄새를 맡았는지 지금 한두 마리가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 자연세계에서는 사실 개미가 제 생각에 최상위 포식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개체수가 많고 사회 생활이랑 단합이 굉장히 잘 되잖아요. 오, 지금 한 마리가 놀랐어요. 아마 저 상태라면 이제 위험을 느꼈으니까 이제 공격이 나선, 오, 벌써 공격이 나서죠? 오, 지금 한 마리가 놀랐는지 갑자기 굉장히 분주해졌어요. 얘네들이 이제 사냥을 많이 하고 먹이를 많이 필요할 때거든요. 미럼 저거 한 마리 줬는데 저거 한 반 정도 먹었네 벌써. 지금 대군체는 아니지만 원래 대군체였는데 동면하면서 조금 많이 로스가 나면서 지금 병정개미도,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친구 병정개미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보통 저렇게 큰 먹이를 사냥할 때 큰 힘이 되어주는데 지금 병정개미가 지금 한 마리 있고 나머지 일개미들 있습니다. 분할 나눠가지고 이제 폭탄 먼지벌레는 이제 곧 사냥할 건데 지금 여러 마리가 먹이 먹는 데 집중을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나서지 않는 모습이에요. 오, 지금 한 마리가 계속 공격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터무니 없습니다. 폭탄 먼지벌레도 나름 갑충류거든요. 갑충류라서 몸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여러 마리가 달려들어서 사냥하지 않는 이상은 사냥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오, 저기 알이 있네요, 알. 그리고 이 친구가 바로 여왕개미인데 지금 여왕개미에게 약간 위협이 가해진 건지 갑자기 분주해지면서 많은 친구들이 갑자기 활동하고 이제 거두병정개미까지 나왔습니다. 오, 와, 확실하게 거대병정개미가 산을 쏘는 모습을 보셨나요? 혹시 힘이 세니까 저렇게 큰 친구도 잘 못 움직이네요. 와, 자, 여러분들 한 15분? 20분 사이 정도 흘렀습니다. 지금 폭탄먼지벌레가 그렇게 천도씨에 가까운 그런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강한 액체를 내뿜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개미한테는 또 이렇게 물려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개미 산에 의해서 이렇게 사냥이 당했습니다. 혹시 무거운거 들 때는 확실히 거대병정개미가 하는데요. 자, 이렇게 사냥을 하고 끌어들고 들어가네요. 확실한 거는 이 개미들이 이 친구를 한 마리 먹음으로써 더 강한 군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선은 등이 이렇게 빨개지지는 않아서 조금 아쉬운데, 그리고 조만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개미 있잖아요. 바로 이 친구 불개미. 이 불개미를 제가 여왕개미랑 해가지고 잡아와서 대형 프로젝트 하나 꾸려볼까 하는데 이번에 채집 기대해 주시고요. 이 친구 벌써 알을 물고 왜 도망가려고 하냐. 야, 미럼 맛 없구나. 너네 미럼 빼는 거 봐봐. 이거 보세요. 미럼은 이제 맛 없다고 이제 빼고 이제 폭탄먼지벌레 이제 분해해서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비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친구는 가끔씩 이렇게 생먹이를 줘서 군체를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해서 서비스 영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라따따, 이거는 왜 이렇게 이끼가 많이 생겼을까요? 정말 이쁘죠? 트리거 키우실 분 안 계신가요? 아이고, 잘 먹는다 트리거야. 옳지. 그리고 바로 밀키프로, 아마존이카 밀키프로. 이 친구들은 번식 도전한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번식 도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꼼하게 실패하였습니다. 그래도 뭐 이쁘고요. 조만간 이 친구 말고도 굉장한 친구가 입고가 되는데, 오야야야야야. 조만간 이 친구들 말고 더 이쁜 친구들이 또 옵니다. 아야야야야. 아, 깜짝이야. 귀엽죠? 제가 이틀에 한 번꼴로는 제가 이후로 먹여주거든요. 아주 잘 먹어요. 응? 야야야. 야야, 카메라 욕심. 야, 카메라 욕심 니니. 그리고 최근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고 또 채집해왔던, 보이세요? 바로 또 파고 들어와서 전대금을 쳤습니다. 크, 대박. 오, 야야, 전대금을 이번에 왜 이렇게 작아? 야, 빨리 파고 들어가 임마. 야, 나온 기념으로 이거 하나 줄게. 오요요요요요요요요. 오야, 독립 뭐야 저거. 오야야야야, 독립 장난 아니다. 오야야야. 오야, 거의 타란툴라 아니야 이거. 오야, 뭐야. 오,
타란툴라네 타란툴라요.